그 어떤 프로젝트인가? 비데스 프로젝트. 비데스 프로젝트. 비데스 프로젝트.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막!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뭐 아무래도 화보 촬영하러 오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밌는 화보를 찍게 될 건데요. 하와이 컨셉. 이름하여 신작 게임입니다. 아, 신작 게임 화보. 멋있네요. 네, 저희 신작 게임의 개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모였어요. 그렇죠. 정말 살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또 하게 되는데 네. 저희 중에서 사실 게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 그쵸? 없죠? 그죠? 네. 다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죠. 근데 이 게임의 이름이 없어요, 아직. 아, 이름이 없나요? 네. 없어요. 원래 이제 지금 뭐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GFH01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와, 진짜 프로젝트명 아니에요? 프로젝트명? 무슨, 예. 약간 뭐 전투기 이름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행성 이름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 게임을 따끈따끈한 지금 게임을 하루빨리 세상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자리네요. 그렇죠. 굉장히 네. 의미 있는 자리에 지금 저희가 나와 있어요. 네네. 이 게임이 저희한테 특별한 게 저희가 지금 사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네. 저희가 개발 과정에 여태까지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렇죠. 참여해오지 않았습니다. 참여했었죠. 네. 무려 10번 이상의 미팅. 네. 10번 이상의 미팅이었나? 저희 의견 아니, 되게 사실... 많이 넣었죠. 우리 한 세 번 했나요? 세 번? 아니요, 우리 한 4차? 4차까지 했죠. 아니야, 아니야. 우리 한 6차까지 했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3차 아닙니까? 이게 4차인가? 이게 4차일 거야. 아니야, 아, 미팅만 아. 따졌을 때. 여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슈가 씨가 또 지금 특별히 뭔가 하고 계시다고 아... 또 이제 들었어요. 뭐 하고 계십니까? 게임 OST를 네. 만들고 있는데 오. 아, 그래요? 아, 아 지금 시작은 했어요? 했죠. 아, 그래요? 아, 그 어제 차에서 들리던 그거 생각한 건가요? 그거 말고 아, 감성 거예요. 아시잖아요. 잘 만들어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항상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면 네. 아, 할게요 하고 네. 다음날 후회해요. 아네 아, 진짜 이걸 아니 자. 슈가 씨가 적극적으로 영업하지 않았나요? 몇 번에 걸쳐서 영업하지 제가 정말.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아. 형 그래도 형 쉬는 날에 형 작업하는 네 하고 있어요. 어제도 했어요. 어제도 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슈가 씨 한번 시원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형 작업 좀 해요. 네, 사실 게임 OST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OST가 반이에요. 네. 말은 저렇게 해도 나중에 네. 또 얼마나 멋진 결과물을 갖고 올지 네. 네, 또 기대를. 땡땡 스토리만한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게임 저희 중에 할 수 있는 사람 민경밖에 없어요. 민경이 최고죠. 맞아요, 민슈가.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음악도 만들고 있고 아이디어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네.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또 간단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Let's go. 오. 아, 저 그거지. 그쵸. 여기 이제 게임에 나오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 근데 좀 뭔가 이펙트가 생겼어요, 네. 지금. 이펙트가 많이 생겼네요. 아니, 그 이런 게임류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게임류? 뭐야? 여기서 아미마카 나옵니다. 로봇인데? 약간 팡류 게임 야. 중에 약간 타격감이 좀 팝인 것 같은데? 정국이 네? 눈 봐라 저거 누가 봐도 정국이다. 귀여워. 뭐야 만들 때 왜 아, 고개를 저희가 미팅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수고했어요 다들. 누구야? 다리 떠 있는 거 봐. 아 태울 수 아, 저 모자가 귀엽네요. 라플라스 옷을 되게 다양하게 입힐 수 있네. 아 진짜 동물 잡았고 게임의 끝은 코스튬 아닙니까? 그때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한번 봤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느낌. 사실 뭐 캐릭터 하나하나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좀 참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캐릭터의 비율, 뭐 캐릭터의 뭐 스타일, 얼굴 그리고 얼굴 크기, 뭐 크기도 그렇고 뭐 생김새도 정확하게 자기가 뭘 원하는지 어떤 맞습니다. 게 들어가서 좋겠는지 이런 것도 네. 다 했고 저기 의견 들어간 거 막 제가 낸 의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할 일 같은 거 그거 제가 네. 냈는데 막 이렇게 네,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걸로 바꿔놨는데 저런 게 이제 화면에 박혀 있으면 되게 뿌듯해요. 아 내가 만든 게임 내 새끼 네, 이런 느낌이 들죠. 내 새끼 근데 여러분 게임을 발표할 때 사실 이렇게 시작부터 공개하는 경우를 사실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뭐 게임 그런 공개하는 그 게임 설명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큰 그 쇼 같은 거 요즘 하잖아요. 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제작 발표회. 사실 근데 이제 완성이 거의 됐을 때 네. 이제 클로즈 베타 전에 보통 이제 그렇게 좀 화려하게 그렇죠. 오픈을 하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이렇게 뭔가 시작부터 이렇게 네. 저희 뭐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나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다 완성되고 오픈을 맞아요. 하니까. 보통 네. 새로 개발한 게임. 네. 뭡니다, 한 갑자기. 열린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열게? 열린 개발. 오픈
개발. 오픈 자, 개발. 이 게임은 BTS와 아미 그리고 유저 여러분들과 한발 한발 한번 같이 만들어보는 게임이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개발자가 한번 돼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고요. 네. 오늘 그 열린 개발의 첫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입니다. 이야,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개발의 첫 스텝으로 네. 게임 제목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게임 타이틀을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네. 옛날 생각 초심으로 돌아가는 바로 백일장을 백일장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목 짓기 백일장 우승자에게 무려 세 가지 선물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하죠. 첫째 게임 크레딧에 타이틀 제작자. 이거 약간 업적 같은 거죠? 아, 유명한데요. 네. 타이틀 제작자로 이름이 표기되고요. 네. 둘째, 게임 안에서 착용할 수 있는 세상 단 하나뿐인 유니크 레전드 특별 코스튬을 드립니다. 와. 사실 저희도 이 게임을 또 하고 싶기 때문에 같이 할 거서 그쵸? 인증샷 올릴 거잖아요. 네. 저 랭킹 1등 먹을 거예요. 게임 캐릭터 피규어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귀엽지, 그건 귀엽겠다. 네, 이런 거 의미 있죠. 네. 아, 이거 혜택 좀 베네핏이 상당한 것 같아요. 자, 각자 자리에 한번 종이에 펜이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지금부터 게임 제목을 정하고 설득의 시를 써주시면 된다고. 설득의 시요? 뭐 간단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 플러스 관련 있는 시를 쓰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영감을 얻고 싶다 하실 때는 책상 위에 있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자유롭게 플레이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시죠. 바로 하나요? 바로 하죠. 야, 한번 해봐야지. 그렇지. 뭐 여러분들 뭐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아, 타격감이야. 제가 그냥 툭 던진 제목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가 있어요? 짜라! 여긴 어디, 우린 누구? 진짜? 여긴 어디, 너는 누구? 오늘 할 일 뭔데? 광고야? 아니구나. 아, 뭐가 좋을까? 아우씨. 와, 보여줘. 근데 시를 써야 되는 거죠? 시를 써야 돼요? 아, 시 어려운데. 아, 여기서 뭘 고르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자, 어때요? 저요, 벌써부터 느낌 있지 않아요? 오맨. 이 반응은요, 눈으로 보지도 않은 거예요, 방금은. 의식이 스쳐 지나간 거죠. 예. 네. 아, 뭐하지? 와, 지금 뭐하지? 진짜 게임에서 시혁이 형이라고 그러네. 시혁이 형이지. 나 시혁이 형이라고 부르는데? 어, 미션 하나. 아, 보자, 시.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게임 이름에 뭐뭐뭐 하고 M 붙이잖아요. 알죠? 아. 방탄소년단 M 할래요? 아, 좋네. 네. 아, 시, 아, 시를, 아, 시를 어떻게 써야 되지? M은 무조건 붙어야 되는 게 국룰이냐? 네. 제목? BTS 프로젝트. BTS 프로젝트. 그거 어떤 프로젝트인가? BTS 프로젝트. BTS 프로젝트. 시시급. 아, 그래도 약간 좀 어쨌거나 BTS가 또 이제 글로벌 월드와이드 또 이런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또 그, 영어가 좀 섞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제 털기 전에 좀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털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 잘 끝냈습니다. 아. 섬. 아, 뭐야, 중간. 어쨌거나 이게 섬이잖아요. 섬. 그림 로고 그림까지 치면 그려서 한 번에 제출하는. 오케이, 아. 다섯 개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와, 한 번에? 한다고? 나 하나면 될 거예요. 다섯 개까지 한다고? 아, 나 이런 거에 내 머리가 진짜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남준이 약간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오케이, 난 양으로 승부한다. 오케이, 그럼 저도 양으로 좀. 이 중에 하나는 있겠지. 오늘 할 일, 그래. 맞아.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 별 어딨어, 별. 별 빨리 부면 별 따라가야 돼. 무료 광고 30초를 보면. 별 누르면 별 들어와. 플레이. 그럼 저 지금 돈 벌고 있어요. 오케이, 별 캐는 중. 아, 이런 거 스킵하면 안 되는데 이 K게임에 길들여진 나는 스킵하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스킵은 게임의 기본 아니었어요? 스토리 귀여운데. 됐어, 됐어요. 발표할까요? 저는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야, 어느 정도까지 식상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식상하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 스탠다드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설명으로 다 하시든가 항상. 지금 야, 제목! BTS in the sum. 딱 검색하다가 인더까지 했는데 인더 시옷 했는데 수비 뜨는데 섬까지 또 그럼 인더 섬은 뭘까? 하면서 눌러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접근성이 쉬운 접근성 시 한번 옆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in the sum. 일곱 이어서 모두가 즐길 수 있어서 게임은 귀엽고 쉬워서 참 좋다. 와우. 래퍼 맞네.
공익광고, 공익광고. 예전에 이 정도면은 빠라밤밤. 뭐 그 장려상 정도 받았죠. 아, 5,000원. 좀 친해요. 예. 네. 그 좀 친해요. BTS in the sun.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로고까지 만들었어요. 오케이, 지미. 오늘의 일기 어때요? 뭔가 그 이 제이가 들어왔습니다. 좀 지민이 만들었다. 솔직히 약간 브이로그 로고 같긴 한데. 예? 네? 뭔가 한번 가시죠. 어, 뭔가 그 아, 지금 보면은 일기 어플 같은. 지금 보면은 지금 글씨체가 약간 공포 게임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일 들어가겠습니다. 시. 네. 네. 오늘의 일기 오행시로 딱 했으니까 운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오. 오늘이 되기까지 늘 늘 여러분과 함께했죠. 의 의식주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 일일이 함께 해주세요. 이 귀엽죠? 귀엽듀. 네. 귀엽듀. 네. 오늘의 일기. 오늘의 일기. With BTS 뭐 이런 건가요? BTS 좋네요. 아니, 오늘의 일기 M 뭐 이런 건가요? 아, 오늘의 일기 M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똑같아요. 제이홉. 저는 사실 좀 그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할 거고요. 오케이. 좀 시라기보다는 그냥 고, 제목이 곧시 컨셉으로. 네. 오, 제목이 곧시 컨셉으로 시. 해봤습니다. 갑니다. 일단 뭐 심플하게 첫 번째 거부터. 방탄섬 그 안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와, 진짜 별로다. 야, 나 진짜. 그 야, 너 다른 게임이잖아. 아이 이거 스펠링 맞죠? 맞아요. 아이를 줄여가지고 싹 해가지고 BTS 아일랜드처럼 싹 보이게 이런 오. 마크 시전.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첫 번째 안이 있고요. 이게 아일랜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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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름은 BTBT. 그들의 걸음이 시작된다. Go BTBT. 자, 오늘의 일기보다 별로다. Go BTBT. 물약 이름 같아요. 제 거 고르려면 그러면 안 되지. 하나 더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지금 막 했네. 자, 게임을 만난 방탄과 아미. 그들의 첫 만남이 시작된다. 반가 반가. 자, 헬로 BTS입니다. 게임 이름. 아, 이거 좀 웃겼다. 반가 반가. 반가 반가. 좀 귀여워요. BTS가 안 들어간 게 없네요. BTS 그들의 섬에 나타나 새로운 성장이 시작된다. 방탄 섬장기. 네, 성장기를 이제 섬에 좀 비유를 했죠. 섬장. 네, 이건 귀엽네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잘했네. 아, 그렇죠. 또 섬 뭐 했을 것 같아요. BTS 그들이 섬에서 게임으로 선물한다. 선물. 아, 선물. 내가 봤을 때 섬에 꽂혔어. 섬에 꽂혀서 선물을 선물해. 반가 반가. 야, 남주 씨, 질보다 야, 한번 자. 네. 자, 첫 번째. 인더섬. 어, 인더섬. 근데 사장은 그냥 인더숲과의 친밀성. 자회사 360만 허락한다면 가장 멋진 열린 제목이 되겠노라. 이름하여 ITS 인더섬. 어, ITS. 인더섬 괜찮네요. 네. 뭔가 인더섬. 그래도 뭔가 이 ITS 그래도 뭐 BTS가 좀 연상이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인더숲도 했으니까 저희가 또. 네. 두 번째. 빌보드 그래미. 아, 다 필요 없다. 이젠 세계로 나아가자. 타운 방타운. 이름하여 웰컴 투 방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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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서고요. 투 방타운. 자, 세 번째. 아미 BTS 콜라보레이션. 이름하여 ABC. 뭐? 뭐라고 뭐라고? 초콜릿 이름 아니에요? 아니,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아미가 뭐라고? 자, 제가 아미와 다시 할게요. 방탄의 콜라보 ABC. 아미 BTS 콜라보레이션 ABC. 아, 콜라보레이션. 네? 자,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 아까랑 비슷하게 이젠 타니들의 시대. 타니타운. 어, 타니타운. 네. 타니타운. 타니타운 있었고요. 자, 마지막. 잘 먹어보세, 잘 살아보세. 이름하여 잘 먹고 잘 사자 방탄소년단. 이거 버리는 카드였죠? 혹시 아니, 원래 이거 마지막에 그냥 버리는 네. 거 아니에요? 잘 잘 봐. 컴펌 받을 때 한 네. 5개 보내면 한 두 가지 정도만 내가 생각하는 그거 버리는 카드고. ITS 인더스. 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저 하나만 했는데요. 저는 모두의 로망, 모두 한 번쯤 자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당신의 로망을 만족시키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대작 게임이 온다. 캠핑 캠핑. 캠핑 캠핑. 형, 다음 거 있어요? 네? 다음 거 있어요?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캠핑 캠핑. 캠핑 캠핑. 캠핑 캠핑, 캠핑, 캠핑 넘어가겠습니다. 캠핑 캠핑. 저는 한국어입니다. 어, 굉장히 오래 하셨거든요, 아까. 어, 일곱 나무. Seven trees. 일곱 나무. 네. 오. 각자 모습이 다른 모양이 다른 개성 있는 일곱 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이 되었네. 누구는 은행나무처럼 밝고 누구는 단풍나무처럼 감성이 짙고 어허. 누구는 벚꽃나무처럼 오. 따뜻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네. 으흠. 비록 똑같은 나무로 이뤄진 숲이 아닐지라도
이런 나무들이라면 나 또한 행복하리. 으흠. 우리 따뜻하고 우리 숲에서만큼은 행복하고 좋은 힐링을 할 수 있게 행복한 숲이 되어보세. 일곱 나무. 세븐 트리스. 세븐 트리스. 아, 사실 저희 중에 유일하게 시를 썼네요. 네. 그러게요.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 다들 뭐 무슨 게임이 온다 막 이거. 게임을 만난 방탄과 캠피, 아니 캠피 1회 첫 만남이 시작된다. 반가 반가. 와, 나 진짜 생각나는 게 없어. 어? 야, 우리, 뭐, 야 우리도 뭐 반가 반가 뭐, 캠핑 캠핑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뭐 이 중에서 좀 디벨롭 해야 되고 일곱 명의 네. 역사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 네. 히스토리 나올 것 같은데 네. BTS 스토리 아니야? BTS와 연대기를 합쳐서 원대기로 가겠습니다. 번데기. 아, 번데기 괜찮네. 번데기. BTS 연대기. 아,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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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기 괜찮네요. 번데기로. 아, 근데 아까 그건 괜찮은데 인더 섬이었나요? 왜냐면 이게 개발을 해 놓고 굳이 BTS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이게 제가 봤을 때 일코용으로도 뭐 나중에 그러니까. 너 혹시 너 뭐 그 뭐 BTS 인더 섬해? 이거보다는 그냥 뭐 반가 반가해? 네. 이게 더 너 번데기 아니야? 야, 너 번데기? 야, 번데기 언제 지나가냐? 이게 낫죠. 야, 세븐트리 재밌던데? 어. 아니, 난 번데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야, 오늘의 얘기 어때? 자, 그 일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얘기가 제일 최악이었어요. 아니, 게임은 게임 이름은 원래 유치해야 됩니다. 진지하면 사람들이 시작을 잘 안 해요. 오늘의 일기. 자, 이제 1등을 한번 뽑아봅시다. 자, 이 중에서 야. 게임 제목을 하나 고르면 되는데 사실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네, 신중하고 좀 더 집중해서. 우리 게임의 외계 생명체도 나오나? 뭐 나중에 업데이트 될 수도 있죠. 다음 거 있어요? 네. 없어요. 뜬거 쓰지 마세요. 저희가 이제 뭐 한 명씩 뽑으면 될까요? 그렇죠. 네. 자, 그 정욱 씨부터 한번 뽑아보시죠. 원하는 거는 그럼 탈락하였습니다, 변대기. 잠깐, 인경은 뭐였어요? 제가 BTS 인더섬이요. 푸모가 뭐뭐 있죠? 지금? 캠핑 있고요. 캠핑 일곱 그리고 나무 있습니다. 일곱 나무 있고요. 탄이 타운 있고요. 한이 반가 안 되고. 아. 하나만 딱 골라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어려운데? 인더섬. 자, 남준이 형, 태영이 형. 그러면 그냥 그렇게 두 표를 갑시다. 그냥 두 표를 하세요. 오케이. 아, 두 표? 아, 그럼 두 편씩 하죠. 타니타운이에요? 아니면 인더섬이에요? 타니타운. 타니타운. 타니타운이랑 세븐트리스. 자, 전 제 개인 취향입니다. 네. 제 걸 보겠습니다. 아, 세븐트리. 아, 세븐트리 이름 괜찮아요. 괜찮아. 약간 힐링 같아. 게임 같아. 그러면 저도 캠핑 뽑겠습니다. 아니, 본인 거 뽑지 말게 합시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 거 내가 마음에 들어서 뽑는데. 대통령 선거도 본인 뽑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하긴. 저는 그 캠핑 뽑을게요. 아, 그렇지. 캠핑. 한번 쳐줘. 캠핑 두 표! 아니, 두 표! 지금 공동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인더섬 뭔가 ITS 가능해요, ITS. 예. 저는 제가 헷갈려. 봐도 제 건 진짜 별로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의 일기는 컨텐츠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타니타운으로. 저도 보겠습니다. 저는 인더섬 하겠습니다. 인더섬도 사실 좋아요. 그럼 저는 인더섬 할까? 인더섬? P-I-N-G. 또 인더섬이 뭔가 우리가 인더숲에 했던 것도 연상이 되면서 뭔가 리얼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보기가 좀 좋지 않나. 우리가 인더숲에서 같이 요리도 해먹고 막 춤도 추고 이러잖아. 저는 인더섬 할게요. 인더섬이요. 됐다, 그럼 인더섬이 되네. 네, 인더섬. 확장성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발음도 좋아. 인더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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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인더섬 하냐? 자, 오케이. 자, 인더섬으로 네.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운명이 네. 결정됐습니다, 여러분들. 인더섬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야,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저랑 윤경이 동시에 생각하는 혹시 당선 안 된 사람은 혹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나요? 네? 네? 당선 안 된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나요? 그럼 뭐 그냥 선물이라 생각하세요. 아휴. 네,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 선물. 네. 좋아. 자, 그럼 게임 인더섬 타이틀 제작자 슈가 아르미 이름. 그래, 전국 루비 크레딧에서 만나보자. 다 올려라. 이거 다 올려라요. 야, 자, 결정 우리가 했으니까 다 올려. 그래, 다 올려. 특별 코스튬도 기대해 주세요. 특별 코스튬 셔츠 다. 느낌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마지막 선물. 저 어디 있나요 지금? 선물이요? 아일랜드 워터. 오, 저기 왔다 왔다. 티가 벗어났어? 와, 아 이미 있었구나. 귀엽다. 자, 크게. 그냥 대표로 한번 열어 주시죠. 열리지. 전설. 뭐야?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까야 되는 거. 그냥 박스인데. 안 열려. 네! 실제 피규어는 지금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열린 개발답게 선물도 열려 있는데요. 네. 아, 앞으로 멋있는 피규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BTS 게임 개발자 된다! 오, 예스! 오늘부터 이 게임의 제목은 바로 인더섬의 열린 개발 프로젝트 역사적인 시작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화 로고 만들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만들기 Let's get it! 와, 이거구나. 아, 드디어 나왔네요. 아, 진짜 귀엽다. 딱 누가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 아, 또 저희 그 버터 의상으로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이 디테일 보니까 좀 오래 걸릴만 했네요, 이거는. 지금 섬의 그라데이션이나 각각 멤버들의 개인 표정 또 이제 제 피규어 진열장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잘 간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출시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슈가 형이 이렇게 지은 게임 타이틀 인더섬 with BTS 게임 모두 많이 기대해주세요. 인더섬 많이 기대해주세요.